안녕하세요, 아라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호입니다. 자, 드디어 50장에 이르는 피프 카드, 그 숫자 카드가 다 끝났고요. 50장이래. 네, 40장이죠. 그치? 아, 네네네. 40장이죠. 네, 40장이 네. 벌써 끝났고요. 이제 16장의 코트 카드가 나왔습니다. 코트 카드가 궁정 카드라고 또 하죠. 그 코트 COURT인데 그거를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궁정, 궁중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궁정 카드라고도 합니다. 뭐가 있죠? 시종 페이지, 우리가 보통 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이지 카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이트 기사 카드가 있고, 그 다음에 퀸, 네, 여왕, 예, 여왕 카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킹, 예. 예, 이렇게 네 가지 예, 코트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, 오늘은 이제 코트 카드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페이지, 나이트, 퀸, 킹. 이제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. 뭐가 다를까요? 제일 대표적인 다른 거? 대표적인 다른 거? 대표적으로 다른 거라. 다르다면은 퀸킹면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단계적으로 보자면 어떤 숙련도와도 관련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예. 무엇인가 굉장히 서툴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적인 굉장히 어떤 능숙함이 있다라거나 예, 뭐 그런 거로도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. 나이 예, 예 나이대하고도 네. 연령별로도 좀 나눠질 수 있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하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이냐 아니면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냐 예,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네 그리고 성별도 조금 나눌 수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그 사람의 캐릭터나 나이, 성별,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생님 말씀하신 숙련도나 또는 어떤 일의 완성도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오늘은 완드를 본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 네. 코트 카드 네 장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페이지, 나이트, 퀸, 이제 되고.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. 킹!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부터 볼까요? 킹부터 볼까요? 네. 그러면? 자, 그러면 자 킹이 이제 네 장의 킹이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다른 점은 킹은 다 똑같은데 네 장이 다 다른 점은 이제 수트에서 다른 점이 표현이 되잖아요. 근데 그 수트는 다 제외를 하고 일단은 뭐 킹이 뭐가 다를까? 아, 뭐가 다른 게 아니라 킹 뜻? 뜻? 킹은 어떤 분야나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러니까 성숙하고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완숙한 사람, 어떤 마스터적인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일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, 사회적으로 또 어떤 명성을 얻고 어떤 분야,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,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어떤 실력자라거나. 그쵸. 예. 나이대로 치자면 킹은 대부분이 요즘에는 나이대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려간 네. 것 같아요. 네. 제가 처음에 타로 공부할 때만 해도 40대 그러면 엄청 나이 많은 진짜 중년 중에서도 무르익은 중년이었는데 요즘 40대는 정말 청년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진짜. 네.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나이대부터 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? 킹이라고 하면 네, 뭐 40대도 들어가긴 하겠는데 보통 40대 후반에서 50대 그 이상. 네. 네. 이거 옛날에는 40대면 완전히 이제 이 사회생활 하시는 데에서 안정되고 좀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청년과 같이 엄청 옛날에 30대 마냥 그렇게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똑같아요. 40대 이후부터 킹으로 치는데 그럼 여자분이 이 카드를 뽑았어. 네. 그러면 남자인가요? 어떻게 되는 거죠? 뭐 일단 대부분은 남자로 보기는 하지만 혹은 여성이라면 굉장히 그런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리더십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네.